서국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중학교에서 진행하던 컴퓨터와 용어 수업을 서학교 3학년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서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여기 서홍 서학교에서도 컴퓨터 수업이 한창입니다. 컴퓨터도 같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면 새 그림판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그림 교실로 들어가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혜연 학생. 예, 응용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네, 잘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학생들은 교원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화상편집기를 찰칵하면 그림 교실이 펼쳐진다. 서학교 단계에서는 마우스, 건반 다루기와 같은 초보적인 컴퓨터 관리와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더형 그리기, 본문 입력 등 컴퓨터의 기초를 배워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더 쉽게. 지금 학생들은 직접 컴퓨터를 다루면서 교원이 제시한 공화국 깃발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상편집기로 가르쳐요. 저게 약간 칠쳐서. 또 하루 수업 내용을 80% 이상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학생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다룰 때에는 유의어락이나 하면서 흥미적으로 다뤘다면 올해 9월부터 진행하는 컴퓨터 수업을 하면서부터는 학생들이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집에서 선생님이 배워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또 알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수업은 국어나 수학, 도화공작, 음악, 과목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글짓기 능력이 더 높아지고 그림 그리는 능력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달에 한 번씩 컴퓨터 실기 시험을 치고 학생들에게 더 잘 배워주기 위해서 교원들 속에서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맹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수업과 함께 용어 과목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 용어라고 하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웠는데 올해 9월부터 3학년 수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워주고 있는데도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고 더 재미있어하고 있습니다. 배우기도 쉽고 알기도 쉽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더 정확히 배우지만 집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서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을 통해 저국의 과학기술을 꿰매고 나갈 인재 육성의 튼튼한 기초가 마련되고 있습니다.